제가 좀 득점권 타율이 좀 떨어져서 그냥 초구부터 집중하고 초구 스트라이크 보는 거 안 놓치고 치려고 했던 게 운이 좋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이 볼이 세 경기 연속 2루타였거든요. 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까?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그냥 매 타석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일단 타석에서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구 뭐 쉽게 안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1루보다는 3루가 좀 편한 게 사실이고요. 뭐 편한 데 가 있으니까 방망이도 뭐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규정 타석 채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채운 다음에 그 두 번째 목표는 백안타 치는 게 이제 한 개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은 올해는 잘 보낸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받는 사람 가슴에 던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특별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니 기본기를 좀 특별히 배웠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얘기거든요. 예, 어렸을 때 뭐 이순철 해설위원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좀 던지는 거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거의 막바지고 뭐 몇 게임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게임 최대한 많이 이겨서 좋은 성적으로 플레이오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